강철! 강철! 네, 강철 부대 시즌2 특전사 팀으로 출연했던 장태풍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빨이 깨져도 이 악물고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밀어붙여! 태풍이야 돼!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우승하였습니다. 시즌2에서 특전사 소속으로 출연을 했고 우승! 네, 우승. 야. 근데 또 요리를. 요리까지. 네, 제 본업이 원래 요리사여서. 아, 본명입니까? 태풍? 네, 본명 맞습니다. 아, 예. 아주 건강미 넘치고 박력이 넘칩니다. 장태풍 셰프가 오늘 어떤 식품 솔루션, 어떤 재료로 준비를 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자, 공개해 주실까요? 제가 준비한 식품 솔루션은 바로. 바로! 바로!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와, 저분자 생체 시계를 되돌리는 이건 뭐 누구나 원하는 건데 되돌려? 거기에 나온 재료가 좀 독특하네요. 일단 맛을 보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네. 맛을 같이 보도록 할까 봐요. 비타민에다가 분유가루 섞은 것 같아요. 약간 시큼하면서 새콤하면서 새콤달콤 먹는 느낌. 새콤달콤. 드실만 하시고. 네, 맛있어요. 아, 이거 전혀 기대하고 다른 맛이에요. 네. 괜찮은데요? 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이거 어떤 식품인가요? 그 생선 껍질에서 추출한 어류 콜라겐인데요. 이 어류 콜라겐을 그 특별한 용법으로 효소 분해해서 피부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아, 그럼 피부 건강을 위해서도 이 콜라겐을 챙겨 먹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아, 물론이죠. 그런데 이 콜라겐은 피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두피를 포함한 전신의 피부와 뼈는 물론이고 근육, 인대, 머리카락 같은 신체 여러 기관을 구성하는 물질이죠. 우리 몸속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분이거든요.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인 성분인 겁니다. 저는 정말 예전부터 콜라겐을 챙겨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지냈는데 네.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듣게 돼요. 제가 왜 콜라겐을 꼭 이렇게 챙겨 먹어야 하는지 왜 주위에서 그렇게 권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애석하게도 나이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20대 이후부터 점차 감소를 하거든요. 근데 40대가 되면 20대 기준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가 완경 후 5년 이내에는 30%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챙겨 먹어야 하는지요? 네네. 아까 셰프님께서 피부 속 세포와 동일한 구조로 분해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말에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바로 저분자라는 단어가 붙는데요. 입자 크기가 머리카락 한 올에 12만 5천분의 1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초미세 입자죠. 정리하자면 피부 구조와 동일하면서 입자 크기가 작으면 체내 흡수율이 올라가겠죠. 섭취 후에 피부층의 콜라겐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